8월 중순에 들어섰지만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13일 오전을 기준으로 부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표됐고요. 무더위는 당분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처럼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여름 더위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가까운 대마도와 후쿠오카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국장로 해양정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의 운항지수입니다. 2단계와 3단계가 번갈아 나타나는데요. 바람이 강해 오전부터는 파도가 1m 이상 오르겠습니다. 대마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요. 히타카츠 먼저 알아봅니다. 부산항과 가까워 많이 찾는 곳이죠. 화요일에는 6척이 여행길을 나설 예정입니다. 또 다른 항구는 이즈아라입니다. 관광지와 쇼핑몰에 접근성이 좋은 편인데요. 화요일에는 두 척이 출항하고요. 오션플라워호는 히타카츠를 거쳐갈 예정입니다. 바람이 초속 10m를 넘으면서 흔들림이 예상됩니다. 가벼운 식사로 공복 상태를 피해주시고요. 유제품과 탄산음료는 멀미를 더 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곁들이는 것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도에서는 가볍고 얇은 옷차림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습도가 매우 높고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조금만 걸어도 금세 땀이 흐르는 날씨니까요. 탈수에 대비해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쿠오카로 가는 여행길입니다. 부산항에서 하카타항으로 이동하는데요. 모두 4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뉴카멜리아호는 늦은 밤에 출발하고요. 후쿠오카의 아침해를 보며 입항하겠습니다. 후쿠오카 역시 뱃멀미 지수에 붉은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며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멀미가 심해질 수 있어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쿠오카의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은 37도가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에서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요. 지글지글 끓는 거리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겠는데요. 장시간 야외를 걷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계속 이어지다가 수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을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